요사건 몽순이 몽순임당 채널. 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꽤나 이제 유명한 유튜버 분이시고 뭐 브이로그를 또 주변에 또 재밌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영상 소재거리가 마르지 않는 그런 예, 에너지 활력이 넘치는 그런 유튜버 분인데요. 이분의 친구가 있습니다. 예, 강대불이라는 친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응급 귀국 사건이라고 칭하네요, 이분이. 자, 이게 뭐냐면, 이 몽순임당님은 한국에 계셨고, 친구분이 이제 유튜버를 하면서,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서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뭐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13박 14일인가? 아무튼 굉장히 좀 오랫동안 재밌게 놀고 오려고 영상을 찍으러 갔는데, 4일 차에 갑자기 내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깨요. 깼는데 이게 무슨 안아골절 된 것 마냥 눈이 막 팅팅 부어있고 그 이빨이 흔들리고 막 깨져있어. 이빨이 완전 나갔어. 이빨 세 개가. 그 이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충격 먹어서 그 상태에서 전화를 한 거죠. 몽순이님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영상을 보죠. 영상을 볼게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나 어딘지 모르겠어. 나 진짜 어떡해. 나 여기 기억이 안 나. 누나. 나 살려줘. 여러분 어떠세요? 도착하신 기분이? 아 근데 진짜 어떻게 일 잡았어? 자, 이렇게 정말 친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재밌게 놀러 가서 베트남 여행 4일차 새벽에 사건 발생. 사실 우리는 베트남 여행은 16박 17일로 계획했다. 아 14박이 아니라 16박 17일이네. 하지만 여행 시작 4일 만에 나는 혼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됐다. 자, 이거 이분이 게이건 게이가 아니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예, 핵심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났어? 아니 몰라. 뭔지 모르겠어. 나 여기 기억이 안 나. 나 저 살려줘. 야 잠깐만. 어머어머 미쳤다. 이대라고 애들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 거지? 맞아. 몸 상태는 괜찮아? 언니가 다 부러졌어. 잠시만 침착하고. 사람 많이 있는데 있어야 되고 구글로 위치 어딘지 캡처해서 지금 나한테 좀 알려줘. 카톡이 안 보내지면은 육성으로라도 어딘지 알려줘. 알겠어. 야 너 살아있어서 일단은 다행이다. 깜짝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누나. 어? 데이터가 안 터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육성으로 말해봐. 어딘지. 영어 읽기가 힘들면은 알파벳으로 알려줘도 돼. 지금 거기 몇 시야? 여기 3시 42분. 새벽? 배터리는 얼마나 있어? 38% 있어. 일단은 잠깐 내가 전화 끊어줄 거거든? 그 사이에 동영상으로 네 얼굴 구석구석 이부러진 데 촬영 다 해놓고 여행자 범위든 뭐든 간에 피해 사실 입증할 게 필요해. 일단 찍어놔. 혹시 모르니까 동영상 같은 거 클라우드에 저장 다 되게 하고 더 이따 터질지도 모르니까 나한테도 전송을 해놓고. 진짜 몽순이님이 정말 침착하게 그 사람이 패닉 상태에 빠졌을 거 아니야.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갑자기 딱 깨서 일어났는데 온몸이 아파. 누구한테 두들겨 맞은 것처럼. 진짜 몽순이님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야. 지금 몇 시인지 어딘지 정확하게 침착하고 다 이게 그 행동 강령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호찌민이야. 어디야 지금? 호찌민인 것 같아. 근데 나 이가 다 깨져가지고 너무 아파 누나. 그런 거 같아. 자꾸 말 시켜서 미안해. 나 어떻게 해야 돼 누나? 일단 밝은 데서 안전한 데서. 이걸 찍고 있는 걸 유튜버 하자 씨발 마 진짜 나 방송하면서 승질난다 이 씨발남들아. 어? 왜 이렇게 또 비열하게 또 깎아내리냐 이 개새끼들아. 개이면 어떻고 저걸 찍으면 어때. 저거 다 증거로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 씨발 이 인터넷 병신 인방충 쓰레기 같은 새끼들 때문에 진짜 막 인류의 개같이 박살나네 이 씨발놈들. 이거 족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 여기가 뭐 DC인사이드야?
아니 미친 꿀찐 새끼들 진짜 밟아 죽여버리고 싶네. 제가 죽였어요. 좀 꺼지라고. 족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니들이 저런 일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 이걸 유튜브 각을 보네. 이 지랄하고 있네. 아 씨바 막 짜증나네. 빙신같이 씨바 수준 떨어진 새끼들 데리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참아야 되는데 아, 막 짜증이 나요. 이제 저런 새끼들한테 막 예, 그냥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그 좀 안 하고 싶은데 이게 화를 안 내고 싶은데 예. 아 지겨워. 아무튼 보던 거 마저 볼게요 여러분들. 예. 가게 어디든 들어가. 여기 편의점 들어갈까봐. 잘했고 이도 부러져 있고 하면은 너 머리도 다쳤을 수도 있단 말이야. 겁은 먹지 말고 진정해. 너 자꾸 핸드폰 쓰지 마. 배터리 너랑 연락돼야 되니까. 내가 기다리라고 해서 미안한데 빨리 알아볼게. 그 근처에 도움받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대사관은 연락이 안 돼. 호치민 오픈톡방 이런 것도 들어갔거든. 이게 골 때려. 내가 이거 왜 가져왔냐면은 와 진짜 개열받더라 진짜로. 여기 빌런이 딱 두 명 정도 있어. 근데 진짜 개열받아. 봐봐. 베트남 실시간 여행 꿀정보 공유하는 약간 그런 곳이야.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좀 뭐 베트남에 살고 있는 뭐 한인분들도 계시겠지. 들어와서 뭉순이님이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급해서 늦은 시간에 통 남깁니다. 어서오세요. 공지 봐주세요. 예, 도와주세요. 베트남 호치민 지금 호치민 부비엔 거리 근처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합니다. 제 지인이. 치아가 다 부러져 있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새벽이라. 그전 상황 기억 안 나시고요. 이럴 게 아니라 대사관에 연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 요청을 해야 안전할 수 있을까요? 대사관 이럴 때 크게 도움된 적이 없어서요. 저 강아지 프사 그래도 연락해보시미. 경찰서도 가보시고. 근데 여기서? 예.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아무나 당신을 도와주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강아지 푸사분은 그래도 좀 도와주려고 여행자 보험 들었냐고. 자 여기서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통역사를 끼고 대화를 하셔야 되잖아요.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대사관에 물어봐야죠. 여기서 누가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크크. 상황의 심각성을 또 모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급박한 상황이니까 이게 의무는 아니거든 이게. 근데 저렇게 그분이 불법을 했는지 정상적인 건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 거리 근처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게 빠르니까. 한국에 자다가 피해 입은 친구 도와주려고 전 들어온 거예요. 누가 이 시간에 크크크크. 그러니까 급해서 들어오는 거라고. 이 시간에 한가하니 잠이나 자라. 12걸 시간에 대사관에 연락부터 하세요. 강아지 푸사분은 예, 정상인이야. 하노이 대사관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 찍어서 보내주셨어. 감사합니다. 바로 연결해볼게요. 네이버에 연락해도 나오는구만. 또 여기서 깐족거리고 이 지금 급박한 상황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조롱 깐족 비아냥. 너는 내가 사람부터 살리고 다시 와서 보자. 그리고 공지도 안 읽고 매너 참 없는 듯. 크크크. 사람이 또 급박한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여기서 방장이라는 개 또라이 새끼는 캬캬캬 반응 쩐다. 이러면 또 조롱하고 있어. 진짜 이 개 거지 같은 오픈톡방 텃세. 이게 텃세지 뭐야. 텃세. 그리고 몽순이님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만 받고
채팅방 관리자가 회원님을 내보냈습니다. 예. 내 쫓겨내집니다. 예. 지금 이 영상이 겁나 핫해갖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베트남 하노이 뭐 여행 그 오픈톡 관련으로 여기저기 방에 지금 이 영상 보고 개빡 돌아갖고 저 새끼들 지금 찾아내려고 다들 혈안이 돼 있어. 방을 빠갰는지 어쨌는지 모르죠. 아니면 비번 걸어놨거나. 예.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절했는지 모르겠는데 깨어나니까 치아가 다 나가있다 그러거든요. 치아요? 네, 이가 깨졌대요. 자, 이 와중에 영사관 진짜 총체적 난국이야. 봐봐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가지고 만약에 내가 사고를 당한다? 이게 내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누가 픽업을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제가 이 상황을 호치민 총영사관 관할 영사관으로 제가 전달해도 될까요? 아, 네, 물론 됩니다. 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범죄가 된 거면은 범죄 상황이거나 이러면은 위험한 거니까 말도 안 나오네 지금. 애들이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이렇게 기절하진 않거든. 누가 얘네들이 먹고 있는 술에 약을 탔나? 호치민에 있는 지인한테 픽업 가주시냐고 물어봐서 오 제발 VBN 스트리트 근처거든? 내가 지금 얼마나 급하면은 이 지랄까지 하겠어. 아무도 너희한테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켰나봐. 지금 내 영상에 자주 나오는 내 그 친한 동생 강대부리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 알리는 거지. 그래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보려고. 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튜버를 하는 정말 그 순기능일 수도 있는 거지.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죠? 예.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려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 방송을 한 건데, 아까 채팅창에서 내 이걸 왜 유튜브로 방송함? 이러니까 내가 인류애가 바사삭 사라져갖고 그만 상욕을 했네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닌데 저 새끼만 갖다가 내가 했어야 되는데 뭔가 저런 새끼들한테 자꾸 시달리다 보니까 나도 그냥 뭐 인류애가 그냥 박살나갖고 그랬던 겁니다. 볼게요. 아, 네. 왜? 지금 영사관에서 못 와준다고 콜센터 있는데 거기 전화하면 통역 서비스 텐데 이런 말밖에 안 해줘서 끊었대. 그러니까 대사관이 진짜 도움은 하나도 안 돼. 영어 되는 외국 병원을 찾아놨어. 언니가 그랩을 불러서 둘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여보세요? 너 취해 있는 상태 아니야? 그것만 얘기해봐. 취해 있는 상태인데. 근데 지금 정신 완전 똑바로 차렸고 그 아 같이 간 지인 병원 안 와줄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오게. 근데 내가 소개시켜준 병원 여기 영어 다 되는 거고 24시간 병원이고 응급실도 있대. 그래서 그 응급실 급 아니야 진짜 내가 좀 이따 찍어서 보내줄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응급실 급이 아니더라도 애가 눈이 저렇게 부어있고 머리로 박아서 다친 거면은 너 씨발 다음날 애 일어나 죽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는데? 아니잖아. 얼굴 봐. 무슨 애 멍 심하게 들었네. 저 사람 병원 가야 돼. 나 근데 넘어진 상황인 건 아닌 것 같고. 너 병원 가야 돼. 내가 이가 깨졌어. 이가 깨졌다고. 얘가 뇌진탕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냐고. 지금 병원 가서 병원 기록이라도 받아놔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 여행자 보험도 받을 건 병원을 일단 가야지. 뭘 안 간다 만다는 네가 판단할 게 아니야. 아, 안 간다고 한 적 없어. 일단 호텔에 와야. 안 가도 될 것 같다며. 그 병원으로 너네 도와줄 여자가 갈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그 병원으로 바로 가면 돼. 무조건 가 병원. 기록 받아놔야 돼. 출발하기 전에 애 상태를 영상으로도 사진으로도 선명하게 다 찍어놔. 뭔 말인지 알지? 병원 치료받기 전 상태. 오케이. 부탁해. 믿는다. 의식을 찾은 직후 보면은 이빨이 완전히 그냥 금이 가 있게 너덜너덜해 지금 앞니가. 너덜너덜해. 자, 편의점에서 아까 몽순이님이 그 사진 찍어서 지금 현재 상태를 빨리 최대한 빠르게 사진 찍어서 남겨놔라 기록으로. 혹시 모르니까 클라우드라도 켜놔라. 야, 진짜 이렇게 지인이 사고 났을 때 이런 침착함과 기지를 발휘할 수 있는 지인이 있다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이 강대불이라는 이분은 진짜 몽순이님에게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 예, 처음에 발견된 상태.
자, 이제 숙소로 갔어요. 숙소에 갔는데 점점 눈이 국제병원에서 당시 안과 치과 진료 CT 촬영 모두 불가하여 진통제만 맞았다. 정밀 검사를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 뭉순 누나가 가장 빠른 비행기 편을 발권했고 단 한 좌석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 혼자서 먼저 귀국하게 되었다. 비행기를 탑승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극심한 두통과 치아 통증이 지속되었다. 눈은 더 부어 올라서 멍이 심해졌고 한쪽 눈은 완전히 감겨 뜰 수 없는 상태였다. 한국에만 도착하면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다. 우리는 총 5번 만에 응급실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한국 도착 이후 나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라서 그 당시 상황은 뭉순 누나가 정리해서 전달해 주었다. 첫 번째 3차 병원, 의료 파업 진료 거부, 이유 환자 의식 있음. 두 번째 3차 병원, 의료 파업 진료 거부, 이유 환자 의식 있음. 특이 사항으로 간호사가 상태를 보고 CT 촬영이 필요할 것 같다고 안내함. 다만 3차 병원보다 2차 병원에서 촬영하기를 권유함. 세 번째 2차 병원, 의료 파업 및 응급실 베드 부족으로 진료 거부. 특이사항으로 마침 C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구급차를 보고 도움 요청. 혈압 측정 후 바로 앰뷸런스에 탑승함. 이 당시 대부는 의식 없음. 네 번째 2차 병원에 구급대원의 전화 연결로 CT 촬영 가능 여부 확인했으나 의료 파업으로 불가능 안내받음. 최종적으로 한양대 병원 도착하여 CT 촬영 및 의사소견 들음. 의료 파업으로 서로 다른 병원으로 미루다가 대부리 결국 의식을 잃고 마지막 병원으로 도착하기까지 대략 2시간이 걸렸으며 혹시나 모를 뇌출혈이 있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것이다. 넘어져 아프면 여러분들 의식을 잃으세요. 나는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몰랐어.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예. 미쳤죠, 지금. 저도 다친 줄 알았으나 외상의 상태가 폭행에 의한 타박상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CT 촬영 후 의사소견으로는 뇌출혈은 보이지 않으나 심각한 뇌진탕, 치아골절, 안아골절이 의심된다고 하였다. 병원 오려고 한국 왔는데 한국에서 저를 안 받아주네요. 네, 의사 파업 이렇게 지금 좋지 못해요. 얼른 파업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럴 거면 베트남에서 진료 받을 거 같아서. 베트남이 더 빨랐을 수도 있겠다. 얘는 일단 여기 앉아있어야 될 것 같고 어지럽다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소견 얘기해.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넘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한 곳에 이렇게 크게 될 일은 없다. 일어났는데 어딘지도 모르겠고 숙소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뇌가 정지 상태였어. 그냥 너무 그 공포감에 지도치도 모른다는. 살아남아서 정말 다행이고요. 그거 영상 빨리 올려. 왜냐면 해외여행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안 갖고 있어. 진짜 위험한 거거든. 준이야 그거 보여줘. 얼굴 인식 안 된 거. 신분증 보여주려고 얼굴 인식을 하는데 얼굴 인식 지금은 그 신분증 지사 같은 거 맞은 거 눈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고생했어. V 형세가 캡처해서 갈게. 하나, 둘, 셋. 겁나 한푼. 안녕하세요, 강대불입니다. 좀 좋아지신 거야. 재미있는 브이로그를 담아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쳐가지고 돌아와서 정말 유감입니다. 사고가 난 지 한 달 정도 지났어요. 네, 보시다시피 지금은 많이 회복된 상태고요. 한양대 병원에서 이제 안과와 성형외과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안구 쪽에는 부상이 없고 안아골절도 다행히 발견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서 치아 상태를 확인해보니까 세 개가 골절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임플란트와 크라운 치료를 받고 있고 완전히 회복이 되려고 하면 4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빨 나갔어. 네. 임시 치아로 살고 있어요. 아우 시끄러워. 주들 소리 뭘 이렇게 막 좀 하려고 그래. 아우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 맞아.
맞아.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CT 촬영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아 맞아. 제가 두통도 계속 심하고 이러니까 주변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MRI를 찍으니까 미세출혈이 발견되기는 했어요. 미세뇌출혈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거라서 다행히 뇌에 피가 흡수된 상태라 가지고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맞아요. 우린 천만다행이었지. 꼭 찍어보셔야 돼요, MRI. 아, 맞아. CT 말고도 MRI 꼭 찍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해외에서 사고가 나면 진짜 도움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기 전에 사고에 대비할 방법은 꼭 마련해두고 나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행자 보험은 필수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정보 공유.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는 한국이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응급실에 되게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개빡침 진짜. 몇 번 온 거야. 여기선 여기 가라. 여기선 여기 가라. 어쩌라고. 맞아. 아니 CT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왜 안 찍어주냐고. 그 사진만 찍어가지고 뇌출혈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봐, 결국에는 애가 미세 뇌출혈이 있었잖아. 이거 운만 안 좋았으면 얘 진짜 삐끗 잘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고. 아, 의료 파업이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저 울었어요 마지막에는. 한국에 오면은 바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2시간 동안 치료를 못 받고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정밀도 못 받으니까 저도 무서운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네, 의료 파업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기사가 떴네요 지금. 예, 네. 이거 더 핫해질 것 같습니다. 감금됐는데 구글 번역기로 직접 신고해라. 한국 대사관 맞냐? 하지만 신고는 본인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글 번역기 등으로 신고해주시면 되지만 제가 이쪽 나라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이런 상황이야. 대사관이 왜 있는 거야 그러면? 어? 말이 되냐고. 지난 6월 캄보디아에 가보니 리딩방 등 범죄 조직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여기에 취업하는 한국인들이 정말 많다는 거였다. 범죄 집단인 줄 알고 온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해외 알바로 알고 온 사람도 많습니다. 아, 뭐 이것도 이 사건이 아니네. 이거는 다른 사건이다. 다른 사건이야. 다른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의 태도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 지금 몽순이님 저 지인분의 사건은 이 기사에 나오지 않았어. 아마 내일쯤 되면 기사 실리겠죠. 그 베트남 단톡방 그 저 오픈톡 짜집기 없는 녹화본을 스토리에 올렸으니까 그 단톡방에 아직 그대로 보존 중이니까 억울하면 신고하세요. 예. 호치민에서 병원하고 있어요. 삐뽀삐뽀 단톡방이라고 있는데 교민 의료 단톡방에 들어가서 문의했다면 바로 도움받을 수 있으셨을 텐데 이런 정보를 모르셨으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은 그 간단한 정보도 안 주고 뭘 했을까요? 호치민엔 한인 병원이 많아서 바로 치료받을 수 있으십니다. 에. 자국민 안 지키는 영사관은 왜 있을까? 둘째, 단톡방은 왜 조롱을 할까? 셋째, 의료 파업, 정부는 아직도 손 놓고 있는가? 나라가 거의 국가 재난급 수준으로 돌아가네. 대사관 장난하냐? 이거 사건 반장이든 KBS든 제보해주세요. 난 이 영상 유튜브 그 저기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 실시간? 인동에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 진짜 필히 알아야 될 일인 것 같아. 이런 일들이. 내가 절에서 한국인 오픈톡방 해외 커뮤니티 같은 거 안 들어감. 서로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조롱이나 하고 자빠졌네. 아직까지 아무 잘못 없다 하시는 오픈 채팅방 계시는 분들 요점을 잘못 잡으셨는데요.
도와주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조롱을 하고 거기서 비아냥거리고 크크크크 거리면서 쳐 웃으셨잖아요. 그게 요점입니다. 에? 방장이라면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좀 시시비비를 가려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립적으로 상황을 좀 해결하는 역할을 오픈톡박 방장해야겠죠. 그런데 크크크크 하면서 조롱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썩고 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텃세가 생기는 거야. 이래서 존목질은 폐망의 지름길이다. 예. 오픈톡방이 좀 원래 그냥 빙신들이 좀 많나 봐요. 근데 내가 운영한 오픈톡방은 안 그런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바이크 오픈톡방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 관리를 제가 하니까요. 예. 맞아, 여기는 실명을 까지 실명 까고 몇 살이고 어디 살고 무슨 기종을 타는지 싹 다 해놓고 상호간에 예의 안 지키면은 나한테 쫓겨나지. 예, 맞아 맞아. 아이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 뉴스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뉴스 댓글 좀 남겨주세요. 며칠 전 캄보디아에서 파업이라고 하는데 의사들이 다 같이 단합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직을 했는데 파업이라고 하는 것도 웃긴 의사 없어서 군인반대 배치했다가 군인반대도 따라갔잖아.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한국인한테도 구글 번역기로 신고하라 그래서 그분이 6층 건물에서 쓰레기 더미로 바로 뛰어내리셔서 스스로 탈출한 기사가 화제였다. 그 사건에 대한 대사관의 대응이에요. 이건 무기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날실 뻔했는데 대응 꼬라지 보세요. 한국 어떡하죠? 요즘 따라 진짜 나라가 존망한 게 너무 느껴집니다. 우리나라라는 단어 붙이기도 싫을 정도로 한국이 싫어졌어요. 그지? 좀 아무래도 좀 예, 이런 상황에서는 애국심이라기보다는 진짜 뭔가 좀 그 무슨 감정이 든다 그래야 되지? 예. 무슨 감정이 든다 그래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예, 건강. 선진국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해, 진짜. 국민이 안전한 나라. 과연 이게 안전한 나라일까?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이제 또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예,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예. 한 말씀 드릴게요. 참 젖 같은 나라다. 예. 참 개 젖 같은 나라다. 아, 애매하게 다치지 말고 의식을 잃어야 데려간다고 합니다. 개병신 나라. 예. 넘어갑시다. 네, 넘어가요. 오, 이세돌 분들이 전부 팝이 달성하셨다는 그 저 인터넷 방송 관련된 소식입니다. 야, 이분들 지금 뭐 저 아프리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근데 뭐 몇 개월 만에 진짜 어마어마한 이 그 기업 그 기염을 토해내신다. 대단하네요, 정말. 예. 이 격세지감을 좀 느낍니다. 예. 자,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분들 맘만 먹으면 맘딸이 강 찍을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지금 가장 핫하고 그죠? 예. 진짜로 버추얼 유튜버, 그러니까 버튜버 저 형식의 이제 약간 좀 서브컬처나 이제 좀 저런 형식의 방송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예, 뭐, 아유, 뭐 축하해 줄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이제 저런 새로운 형식의 방송이 이제 뭔가 대세가 되고 그랬으니까,
예. 뭐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아니 나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예.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가장 그 버추얼 유튜버, 버튜버를 보고 뭔가 호감으로 느꼈던 영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냥 쇼츠를 보면서 막 넘기고 있는데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 언니야, 나는 놀아. 나는 왜 안 놀아? 나는 놀아. 일하지 마, 일들한테 나는 놀아, 놀아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예. 너무 귀여워갖고 목소리가 어우 너무 귀엽다. 예, 너무 귀여운 여동생의 어떤 느낌이 든다. 이건 또 호불호의 영역이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비난할 그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나는 방송을 관리할 나에게 그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는 타 방송인 다른 형식의 방송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지 마요. 그리고 똑같이 다른 방송에서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안 좋게 뭔가 한 거나 막 그런 게 있으면은 그들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될 그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근거 예. 아니냐? 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50. 제가 지금 굉장히 또 재밌게 또 즐기고 있는 50. 예. 매출 근황입니다. 중국 게임 매출 8억 5,240만 달러. 약 1조 1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했다. 50이 장안의 화제인 이 50이 예, 1조 1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뭐 개발비는 이미 뽑았을 것이고 뭔가 좀 게이머들을 위한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신작이 출시된다? 근데 그 신작이 분량도 상당하고 또 괜찮은 퀄리티로 만듦새가 좋게 잘 만들었다 라는 것은 정말 좀 명예직인 것 같아요. 명예직. 진짜 좋은 게임 잘 만들어주는 이런 회사들 보면은 사실상 정말 가성비 최고의 취미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골프 같은 경우도 라운딩, 내가 지금 아는 동생이 또 골프에 빠져가지고 뭐 얘기를 해주는데, 라운딩 어디 한 번만 나갔다 하면 그냥 돈백 그냥 깨진대. 막, 돈백은 좀 심했나? 돈 50은 그냥 깨진대. 어디 가갖고 라운딩 가고. 자기 또 골프 장비들도 사야 될 거 아니야. 또 바이크 봐봐. 바이크 그냥 뭐, 남들이랑 좀 재밌게 레저라고 한다면은 뭐, 적어도 뭐, 미들급 바이크 하나 사야 될 텐데. 뭐 그런 거 뭐 중고로 너무 썩 차가 아니고, 뭐, 잘 가고 잘 서고 이런 바이크 갖다 산다 그래도 최소 천만 원이야. 최소 천만 원. 장비도 하면 천만 원 깨져. 골프도 깨져. 돈 무지하게 깨져. 골프 레슨도 받아야 되니까. 돈이 뒤지게 깨져. 근데 게임은 참 보면은 괜찮은 취미야. 예. 몇 년 동안 즐기는 데 있어서 크게 돈이 들지 않아. 그리고 뭔가 내가 심심하고 외로울 때 뭐 OTT 같은 것도 보고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다른 모니터에 틀어놓고 내가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고 최고의 친구야. 우리 같은 이 도태남들에게는 도태남들에게는 최고의 취미이자 최고의 정말 친구이자 거기다 또 야동도 나와. 그러니까는 정말 예? 또 이 우리 같은 이 도태남들은 바지 내리는 순간이 모니터 앞에서란 말이야. 컴퓨터 앞에서 바지를 내릴 수 있는 순간이 오잖아.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되고 정말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해. 여전히 거기다 진짜 하이엔드 그 고사양 PC를 하나 딱 사가지고 400만 500만 짝 딱 사놔. 4년은 걷더니 재밌게 놀 수 있어. 응? 거기다 이런 게임 나오면은 시간 죽이는 데 있어서 뭐 다른 취미들은 게임을 방구석에서 게임하면서 뭐 즐길 수 없는 다른 어떤 느낄 수 없는 다른 것들을 느낄 수 있다. 뭐 물론 그렇겠지만 가성비 영역에 있어서 최고의 취미라고 한다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난 게임밖에 없다고 봐. 예. 거기다가 이렇게 또 진짜 재밌고 확 몰입해서 빠져들 수 있게 하는 이런 게임이 나온다는 것에 굉장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겁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딱지 비빔밥을 본 외국인들의 반응. 이야, 이거 황장이네. 황장. 게딱지가 정말 맛있고 고소하고 크리미하고 뻐다 향이 살짝 나는 최고의 그 장은 사실 녹장이야. 녹장. 약간 이 황갈색이랑 녹색이랑 살짝 이렇게 좀 그런 색상이 최고의 트리플 S급 녹장이고, 그 다음이 이제 황장. 지금 이것도 굉장히 좋죠. 이 내장 갖다가 쪽 뽑아 먹으면 정말, 예. 여기다가 이제 또 밥도 비벼 먹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봤을 땐 어떻게 느끼느냐. 똥 이모지가 있습니다. 개가 먹던 것을 먹는 것. 새로운 레벨의, 바닥에 가라앉은 찌꺼기들을 먹고 사는 물고기들을 가리키는 것. 예. 쌀과 똥? 싫어. 똥과 쌀? 패스. 예. 저거 개 배설물 아니야? 저 액체가 뭔지 관심 없고 그냥 더러워. 저거 먹어봤어. 보기에 이쁘지 않다는 건 알겠는데 맛있더라. 개 배설물 아니야? 존나게 싫음. 저렇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동물이 나에게 식량을 제공해 준 것을 존중해야 하니 난 다 먹을 거야. 똥과 밥.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리는 거예요. 똥과 밥이라고. 예. 싸가지 없는 서양 놈의 새끼들이 이 다 나라의 그 다른 나라의 식문화를 존중을 안 해줘요. 예? 개놈의 새끼들이. 이 새끼들 졸라 열받는 게 뭐냐면 김 갖다가, 우리 진짜 김 맛있게 먹잖아. 김 갖다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존나 이 아주 그 생선의 피부를 벗겨낸 것 같대. 그딴 표현을 써. 그리고 우리 그 고유의 음식 삼계탕을 갖다가 닭이 샤워한 물이래. 닭이 사우나하고 이러고 딱 그 탕 그 뚝배기에 걸터 앉아갖고 닭이 샤워한 물을 먹는 것 같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뭔가 좀 조롱 섞인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더라고. 예, 그지? 웃기지 않아? 이놈 새끼들. 그래서 먹기가 싫다는 거야. 더러운 물이라 이거야. 닭이 샤워한 물 같아갖고 그걸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귀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좀 별로라고 생각해. 다른 나라의 어떤 그 타국 식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좀 안 좋게 좀 이렇게 뭔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자기들 기준으로. 이걸 보고 똥이랑 밥이랑 말아먹는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열받네. 먹는 것까지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필요가 전혀 없죠. 예.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한식을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우리는. 헬스장에서 폰 사용하면 지읒대는 이유. 운동하다가 퍽. 아, 뭐야 사건 반장. 잘라 봅시다. 에이! 뭐야? 이게 무슨, 이거 누워갖고 그 다리 레그프레스 아니야? 뭐지 이게? 아, 레그프레스 맞네요. 좀 위에 있는데? 레그프레스, 근데 이분이? 의자에 안전바를 당겨서 발판을 고정시키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자 바로 그때 아우 세상에 아우 보면 아이고야 배가 아파. 아우 세상에 얼굴을 정면으로 강타 당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데 기부가 크게 덜크덕을.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은 참교육 당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네요. 예. 아무튼 뭐 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방금 찌개 엎었다. 원형적 사고 부탁해.
씨발 이걸 보고 누가 원형적 사고를 할 수가 있어. 순두부찌개 갖다 엎어갖고 더 뭔가 참혹한 현장 같네. 씨발. 예, 원형적 사고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냥 멘탈 나갔네. 치우기 귀찮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 아니잖아. 다 엎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반이나 남았잖아. 이거 완전 럭키 비치 씨발이잖아. 이거 완전 우리 집 아니잖아. 이거 완전 럭키 비키잖아. 우리 집 대참사가 아니네. 재밌네. 4,000원을 계산 안 했다가 검찰에 넘겨진 남성? 한 남성이 무인 아이스크림. 네, 합의요. 아, 깜빡 잊고 계산을 안 한 거네. 계산 한 줄 착각하고. 그 왜 그 아이스크림 가가지고 그렇게 계속 그래요? 아니, 전에 합의하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연락을 했죠. 언제 합의? 피해자분에게 연락을 취한 것에 대해서 경찰분이 언제 합의하라고 했냐. 근데 또 경찰이 보호해줘야 되는 또 그런 게 또 있나 봐. 근데 경찰의 말투가 뭔가 포인트인가 보네. 합의라고 해서 그럼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지. 이상한 소리 하네. 아, 돈을 제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4천원은 원래가 피해자한테 그게 가도 안 되는 거 몰라요 그거? 몰라서 그래요. 내가 그랬죠. 몰라서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다 기본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이라고 했죠. 아 이게 무슨 아이스크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고 내가 그랬지. 지금 그날 조사받으면서도 그렇고 본인 뭐 황당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뭐 지금도 지금 그런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웃는 것도 기분 나쁘다니까 그런 식으로 저 상대편이 들으면 비아냥거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야. 저분은 이제 아 내가 그 깜빡 잊고 여기 단골이고 무인 아이스크림 자주 이용하는데 계산 안 하고 나가가지고 물론 화도 나고 저기 했겠지만 제가 빨리 4,000원 돌려줘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4,000원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나도 쪽팔리고 내가 진짜 뭐 고의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경찰분은 굉장히 좀 냉철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피해자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합의금 10만원은 뭐야? 에? 자, 팀장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가게 뭐 점쟁이 물건가를 보내고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뒤에 담당 사람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왜 아이스크림집을 찾아왔을까만 그러느냐라고 이제 힐란처럼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제보자는 뭔 얘기냐면 경찰 조사 끝난 뒤 경찰이 아마 합의하라고 해서 합의하러 갔고 또 물건값을 돌려주면서 갔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했는데 중요한 거는 또 아마 그 가게 업주가 불편하니까 경찰한테 연락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한 건데 또 우리 형사로부터 무슨 얘기 들었다고 하는데 검찰에 송치했다. 즉 기소를 했다는 게 불구속 기소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 형사는 뭐라 했냐면 소액이라도 절대로 절도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 피해자는 무관하니까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절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형사는 뭐라 했냐면 피해 점주가 기분 나쁘다고 신고한다고 하니 불편한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피해자한테 합의를 강요하거나 합의를 동의하게 되면은 그게 보복범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주가 그냥 참았으면 괜찮은데 경찰한테 연락해서 아니 왜 주소 알려주고 합의하라고 시켜요? 이렇게 항의를 했겠죠. 그게 한 것이 때문에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실수라고 하지만 물건을 훔쳐간 거는 경찰이 볼 때는 절도라고 봤기 때문에 기소인원으로 검찰에 보냈던 거죠. 자, 박 변호사님. 예. 일이 되게 커졌어요. 4천 원짜리고 뭐 재물 범죄인데 사실 경찰이 좀
하루 엄청 내거든요. 전화를 들어보면 시간도 좀 이 4천원 사건, 아이스크림 사건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일이 일어난 날은 8월 이거를 그 이후 29일 날 입금을 했고 9월 26일 날 검찰이 송치한 그런 상황인데 돈 받아도 그 돈 안 받고 합의금을 받고 싶어 했나 보네. 지금 채팅창 보니까 저분이 저 가게를 엄청 많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나요? 몇, 진짜 자주 간 단골집이었다. 근데 야, 씨발 4천원 갔다가 아. 저러면 안 되겠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리가 없네. 융통성이 없어. 융통성이. 화장실에 어떤 사람이 갇혔는데 마우이족? 마우이족이 뭐야? 그 약간 저 저긴가? 저 막 야 한 사람들? 그게 마우이족 맞죠? 예, 제이슨 모모아인가? 와 이게 고장 났구나. 우와. 이걸 부수네. 와 멋있다.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길거리 보고 엄청 놀라는 것. 아 배달 오토바이 뭔데? 티맥스는 아닌 것 같고. 아 엑스맥스 같은데? 어 엑스맥스 같은데? 포르자인가? 어 쿼터급 바이크 같은데요? 쿼터급 스쿠터. 예. 네. 저건 이제 그 저쪽 계열에서 이제 딸배 지사장들이 타는. 예, 조금 이제 그 약간 그 저 체급이 있는 예, 그런 그 빅 스쿠터 계열이라고 해야겠습니다. 무튼 예, 어 이거 베트남에서 비싼 오토바이예요. 베트남에서 아마 6,700만 원 정도 할 걸요. 6,700이면 T맥스는 아니고 6,700이면 딱 X맥스네. 예, X맥스. 저 비싼 오토바이가 배달용이라고요? 베트남에서 저거 탄 사람 완전 부자예요. 맞아요. 저거 타면 여친 강 만들 수 있어요. 베트남에서는 이런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확실히 한국은 선진국이네요. 맞아요. 이런 건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나 타고 다니죠. 완전 레저형 캡숑 짱 바이크라고요. 맞아요. 제가 제 바이크를 가지고 가야겠네요. 베트남으로. 약간 옆모습은 약간 럭키 이아이 느낌도 좀 있으면서 너무 매력적인데요? 베트남 여성분? 예. 네. 정면도 되게 이쁘세요. 베트남 아 너무 좋은 나라였구만. 베트남 진짜 좋은 나라였네. 어. 아이 베트남 가야겠다. 그러지 마. 가서 너 이빨 부러져. 형님 존잘이시네요. 어. 약간 양면이 있네. 어, 양면이 있어. 근데 또 베트남 가서 너무 졸부처럼 행동하고 돈 많은 것처럼 행동하면
그 저거 당할 수도 있겠어. 카지노 당할 수도 있겠다. 그니까. 어, 근데 베트남 여성분 진짜 이쁘다. 아, 한국인이야? 이 여성분? 에잉? 진짜? 어, 뭔가 이국적으로 생기셨고 나는 베트남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아니야? 한국인이야? 아, 베트남 사람이야? 와, 소데스까. 소데스네. 소깐나. 정말 이쁘시네요.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얘기 나올까봐 그냥 헤드라인만 읊어드릴게요. 이준석이 성접대 의혹이 있었는데 무혐의 받았습니다. 예. 진짜 모진 개 쓰레기 같은 억까를 엄청 당했던 이준석이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예, 처분받고, 어, 정말 거기서 그 프레임 속에서 벗어났습니다. 정치적인 그 프레임 속에서. 예. 한문철 TV 또 레전드예요. 심로 대기 중 내려서 옆차선 벤치에다 소변. 에? 어, 술 많이 취했네. 어, 상의 탈의를 한 맨발의 남성이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리는 모습.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린 남성은 차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인 벤치 승용차 쪽으로 걸어가더니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차를 향해 소변을 보았다. 어. 어,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이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어, 오줌을 아무리 못 참아도 그냥 술 먹고 인사불성이 된 건지. 오오오오오오. 야, 저 약검사 한번 해봐야겠다 진짜로. 뭐예요 이거는? 백인 모델? 어, 엘르 패닝이네? 여중생에게 담배 사주고 침 뱉어주세요라고 부탁한 30대 남성. 이게 좀 뒤틀린 왜곡된 성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게 좀 억압된 성욕. 그러니까 나라에서 자꾸 뭐 야동도 금지시켜, 뭐 금지시키는 게 많잖아. 성적으로 굉장히 억압돼 있는 사회이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되는 것이 아닐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좀 추접스럽다. 여기에 이제 달린 재밌는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그냥 흡연 장소에서 대기 타다가 여자가 뱉는 거 핥아 먹으면 되지 뭐하러 돈 주고 삼? 대댓글. 오, 그러네. 자, 다음. 저 귀한 걸 담배 한 값으로 퉁치려고 하니 잡혀가지. 어, 다음. 담배 한갑 가지고 되겠냐? 한갑이라서 그런 거임. 한 보루 정도는 사줬어야지. 수지 타선 안 맞네. 뭐 이런, 예, 댓글들이, 재밌는 댓글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와이안 스시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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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베이스라인 45도 슈퍼스타 하이브보다 全人類が 憧れる 完璧で 究極な顔面を持っています。 キャロロ。 さらに体の 73% は足でできており、 モデル並みの体型なのです。 やだ。 てれる。 MBTI は CUTE 9度です。 お仕事はなんとみんなのお姫様です。 私を押してくれないと。 やだやだ。 皆さんこんにちは。 무슨 감성인지 모르겠네.